이런 도둑이 나타났군. 조심해 누나. 저 도둑 우리한테서 뭘 훔쳐갈지 모르니까. 나한테서 뭔가를 훔쳐가면 그 손목을 잘라줄 거야. 그런 다음에 손 대신 다른 걸 붙여주겠어? 어머, 무서운 말을 하는 아이들이군요. 당신들은 누구죠? 그리고 제가 도둑인 줄은 어떻게 한 건가요? 내 이름은 애쉬. 그리고 이쪽은 내 누나인 더스트다. 차원종,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름 없는 군단의 최고 간부지. 뭐, 지금 네 앞에 있는 건 본체가 아니라 분신이지만 말이지. 재밌어 보이는 장난감이 있어서 한번 들어와 본 거야. 분신을 써서 말이지. 차원종? 하지만 당신들 인간이랑 똑같이 생겼는데요. 세상에는 인간처럼 생긴 차원종도 있나 보군요. 그다지 놀라는 것 같지도 않군. 원래 성격이 좀 그래서 말이죠. 그런데 그 인간처럼 생긴 차원종들이 저한테 무슨 볼일이죠? 일종의 면접이지. 그래, 인간들 편에 깨솜씨가 좋은 도둑이 있다고 해서 말이야. 그런 인간이 우리의 하수인으로 있으면 여러모로 편리하겠지. 어머, 그럼 제 실력을 높게 사줬다는 이야기로군요. 고마워요. 그런데 일을 어쩌죠? 저는 그쪽 직장이 어떤 환경인지도 잘 모르는데요. 건방지긴. 누가 널 뽑아준대? 자, 진정해 누나. 하필이라고 했나? 안 됐지만 면접은 불합격이야. 아직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못 미쳤거든. 이거 별것도 아닌데 좀 상처받았네요. 너무 안타까워할 것 없어. 그래도 일단 가능성만큼은 높이 사주고 있으니까.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를 훈련시키기로 했어. 훈련이요? 그래, 좀 더 실력을 쌓아서 우리의 하수인에 어울리는 몸이 되라고. 이 장난감을 이용해서 분신을 보내주지. 우리의 분신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좀 더 성장하도록 해. 네가 충분히 성장한 뒤에 다시 한번 면접을 보도록 하지. 뭐? 여기서 죽어버리면 영영 면접은 못 볼 테지만 말이지?